아내의 자석은 사내구실을 할 수 없느니라. 결혼 첫날 밤 뜨거워야 할 남편의 몸이 몹시 싸늘하더군요. 처녀여서 이제는 완숙한 여인이 된다는 흥분과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저는 남편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외면하고 등을 돌린 채 첫날 밤을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임선영 작가님의 소설 행복한 여자의 첫 번째 테마 고향의 강을 낭독해 드립니다. 날이 꽃처럼 연약하고 외로워 보이는 청산과부 복귀는 창수에게 있어 고향의 강처럼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로 사랑의 화신입니다. 둘은 말없이 사랑의 눈빛을 나눕니다. 그러나 복귀는 창수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부도덕한 시네리의 시바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고향의 강 지은이 임선영.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뒤이어 갑자기 천둥과 마른 번개가 번덕이며 지축을 흔든다. 아침까지도 맑던 하늘이었다. 뭉게구름만 듬성듬성 있을 뿐이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하필이면 맞선 보는 날 천둥 번개를 치는지 모르겠구먼. 부엌에서 딸 문옥이와 함께 점심상을 차리던 조암댁이 밖을 내다보며 퉁명스럽게 중얼거린다. 외아들인 종손 창수가 지금 안방에서 맞선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읍내에서 싸전을 하고 있는 대풍상의 배시의 아내가 규수와 규수의 어머니를 데리고 베린네 창수의 집에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창수는 번번이 결혼하기를 마다하였다. 그러나 집에까지 찾아온 규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완고하면서도 극성스러운 아버지 지영감은 금세 며느리라도 본 듯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사랑채에서 연신 안을 기웃거린다. 문옥이 아버지, 마당에 멍석이나 좀 치우시오. 아내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 곧 큰 비가 쏟아지겠소. 아이고, 이 빗방울 좀 보게나. 울음 큰새 별거 아니라고 마른 번개 대수롭게 볼 일이 아니겠소. 조암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영감은 대문 밖으로 후딱 나간다. 창수는 답답했다.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읍내에서 온 규수도 중매장이도 또 그녀의 어머니도 통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그냥 얼른 방 안을 빠져나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래, 군대 생활은 얼마나 됐소?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묻는 듯 제법 큰 소리로 묻는다. 창수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다. 한 3년 됐습니다. 3년? 군 생활이 한참 재미있을 때구먼. 그때서야 창수는 규수 쪽으로 시선을 돌려 천천히 건너다 본다. 앞가리마를 타서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가 뒤쪽에서 소담스럽게 묶여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검정 후리아 스커트를 받쳐 입고 있는 모습이 제법 깔끔하게 보인다. 약간 화상을 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대로 귀여운 얼굴이었다. 창수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에 잠긴다. 또다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한참 동안 천둥 번개를 치더니 후닥거리며 빗방울을 쏟아내리고 있었다. 점심상이 들어오자 창수는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온다. 덩어리가 축축함을 느낀다. 무더운 여름 날씨 탓도 있었지만 맞선을 본다는 건 무더운 여름 날씨보다도 더 고역이었다. 사랑방으로 들어온 창수는 지영감의 식사와 함께 차려놓은 밥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힘들었느냐? 내가 보기엔 괜찮을 성 싶다. 내일이라도 사주 단자 보내자.
아버지, 시끄러 이놈아. 내가 키워놓은 자식 내 맘대로 못하면 뭐하러 살아? 내 며느리는 내가 고른다. 내 놈은 와서 장가만 가면 되는 거야 이놈아. 지연감한 숟가락으로 상을 탕탕 두어 번 두드린다. 창순한 온통 모래알을 씹는 듯 속이 상하고 불안하고 불쾌하기만 했다. 창순한 점심상을 물리자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처마끈 밑에서 쏟아지고 있는 빗줄기를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본다. 한 줄기의 소나기라고 하기에는 당시 않았다. 멈출 기미 없이 계속 줄기차게 쏟아진다. 하사관 학교에서 1등을 하여 간부 후보 학교에 입교하는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졸업을 한 뒤 창순한 소위 계급상을 어깨 위에 달았다. 그때의 감격이란 평생 잊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창수는 아버지 지영감도 어머니 조함댁도 떠올리지 않았다. 베린네와 함께 강을 끼고 있는 화수리의 날이 생각뿐이었다. 그녀에게 창수 자신의 근사한 국군상교의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을 뿐이었다. 문옥이 오빠 오셨어요? 한참 생각에 빠져있는 창수 옆으로 한 여인이 뛰어들며 큰 소리로 인사를 한다. 그때서야 창수는 생각에서 돌아왔다. 누굴까? 창수는 우선 미소를 띄우며 천천히 시선을 돌려 처마 끝의 낙수물에 손을 씻고 있는 그녀를 들여다본다. 소담이에요. 창수는 그때서야 알았다는 듯 눈을 크게 껌뻑인다. 무슨 일로 여긴? 저기 뚝밑 닭광 무밭이 우리 거예요. 무밭에 왔다가 비를 만나 다리 밑으로 갔는데 무서워서 이리로 왔어요. 그래? 들어가 점심 먹지? 문옥이 있다. 예, 문옥아. 창수는 대문 안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큰 소리로 문옥을 부른다. 문옥이 나와서 소담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문옥이와 소담이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서로 몹시 반가워한다. 창수는 소담이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본다. 통통하게 살이 쪄있는 탓에 문옥이보다 한층 더 성숙해 보인다. 선보러 왔던 교수 영자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중매장인은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돌아갔다. 그때는 세차게 쏟아지던 비가 시원하게 멈추어 있었다. 그날 밤 창수는 슬그머니 집을 나왔다. 밤이 꽤나 깊었는지 마을은 온통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베린네와 화수리 사이로 흐르는 큰 강은 물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있었다. 강 위의 긴 다리는 새마을 사업을 시작할 때 제법 튼튼하고 넓게 놓였었다. 다리 위 중간쯤에 창수가 다다랐을 때 맞은편에서도 다가오는 인기척 소리가 들린다. 창수는 멈추어 서서 다가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뿌옇게 나타나 다가오는 물체를 보고 창수는 이내 그 물체가 화수리의 복귀임을 알아낸다. 나리씨! 창수는 그녀를 향해 나직이 부른다. 가만가만 다가오던 그녀도 우뚝 발길을 멈추어 섰다. 창수는 복귀 그녀를 나리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가 미망인인 까닭에 동갑나기였지만 이름을 부르기가 어색했다. 더구나 그녀에게는 세 살 난 유복자 혜웅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 창수는 그녀를 강을 끼고 있는 조그만 산 속에 홀로 피어있는 나리꽃으로 생각했다. 조그맣고 야무지고 그리고 보면 볼수록 진귀해 보이는 예쁜 나리꽃으로 그리고 그녀는 그 나리꽃처럼 늘 외로워 보였다. 일정 마렵 면장을 지냈던 광면장댁 외동아들 문태에게 그녀가 서울에서 시집 온 건 4년 전이었다. 그녀가 화수리로 시집 올 때 소문은 참으로 대단했었다.
미인이기도 했지만 혼숙감이 굉장했대. 그때 창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대. 결혼을 하고 남편 문태와 함께 재행 갔다 돌아오는 그녀를 창수는 바로 이 강가에서 처음으로 보았대. 그때 창수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대. 그토록 곱고 이쁜 여자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대. 창수는 문태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해보인 후 베린네 쪽으로 마구 뛰어 올라갔다. 그 후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창수는 혼자 강가를 거닐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 벌렁 누워 하늘을 마냥 올려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 1년 후 문태는 그의 집 헛간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벌였다. 그러나 문태의 자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문태의 자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면장댁은 그저 묵묵히 쉬쉬하며 서둘러 장례를 치루었고 그 뒤 그녀는 아들 혜웅이를 출산하였다. 창수가 날이 그녀를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다. 휴가를 나온 창수는 읍내에서 친구들을 만나 늦도록 술을 마신 후 베린네로 돌아왔다. 읍내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끊긴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창수는 터벅터벅 강가를 걸어 베린네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강둑 밑에서 달빛을 받고 서 있는 복희, 아니 나리를 발견한 창수는 숨이 콱 막히는 듯 했다. 잠시 멈춰 서서는 오랫동안 그녀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만 강바람을 쐬러 나온 듯 싶었다. 창수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뒤 두어 번 헛기침을 해보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 베린네에 살고 있는 지 창수입니다. 문태영님 아주머니시지요?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창수는 가까이 다가가며 먼저 인사를 하면서도 내심 불안했다. 잘하는 일인지 그냥 지나친 것만 못한 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팔짱을 끼고 있던 그녀가 고개를 돌려 창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창수는 대뜸 달빛 아래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축축하게 젖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창수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술이 동시에 확 깨는 듯 했다. 그녀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가슴 아프도록 파고들었다. 들어가시죠. 밤바람이 찹니다. 더더구나 강바람이어서. 제가 화수리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한참 만에야 정적을 깨듯 창수가 다시 말문을 연다. 그러나 그녀는 말이 없었다. 여전히 창백한 그리고 젖은 눈으로 창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창수는 머쓱해짐을 느끼었다. 고개를 약간 숙여보인 후 그녀를 그대로 두고 지나치려 했다. 그녀를 비껴나서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귀전에 와서 듣는다. 잠시만요. 잠시 멈추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한 듯 허둥댔지만 그러나 부드럽고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창수는 발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가 바로 등 뒤에까지 바싹 다가와 서 있었다. 창수가 먼저 강가의 모래사장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옆에 그녀도 털썩 주저앉았다. 창수는 담배를 꺼내 피워 물고는 달빛에 곱게 흐르고 있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여긴 가끔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지요? 뜻밖의 그녀 이야기에 창수는 다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본다. 한 손으로는 모래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창수는 다시 진하게 몰려오는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이곳 베린네와 화수리 사이, 그러니까 저쪽 자매바위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끔 그런 물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만, 그때 그녀의 입속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온다.
전 그 귀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자성이 넘으면 가끔 이곳에 나오고는 해요. 그러나 한 번도 그걸 만날 수가 없군요. 원혼들이라 자주 나타날 것 같은데 소문하고는 다른 모양이죠. 창수는 다시 아연실세 가요.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것을 느낀 듯 그녀가 계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귀신을 만나면 남편이 떠도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음 소식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우리 남편은 제게 찾아올 수 없어요. 염을 할 때 가슴에 굴비를 얹었거든요. 시신 가슴에 굴비를 넣고 염을 하면 원혼은 절대 떠돌 수가 없답니다. 무얼 전해드리고 싶으신데요? 억울해요. 아니, 억울한 게 아니지요.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개운할 것 같아요. 꼭 알려드려야 할 사연이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털어놓기 전에 그분은 가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요. 아마 저를 저주하며 가셨겠지요. 그래서 그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이라도 제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할 말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그녀는 이야기를 하며 치마 끝을 걷어올려 눈가로 가져간다. 모두 잊어버리세요. 모두가 실없는 짓입니다. 문태영님이 그렇게 가신 게 잘못된 일이지요. 아주머니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 잊고 사셔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 밤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창수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마셨던 술의 취기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더욱 말짱해 옴을 느꼈다. 잠시 후 창수가 먼저 일어났다. 들어가십시오. 마을 입구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부시시 창수를 따라 일어난 그녀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앞서서 걷기 시작했다. 창수는 뒤따라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들은 말없이 화수리 마을 입구까지 걸었다. 이제 들어가세요. 편하게 마음 정리하세요. 그럼 창수는 나직이 속삭이듯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녀를 건너다 보았다. 한껏 이슬을 맞은 듯 창백하면서도 촉촉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다시 창수의 마음을 산만하게 흔든다. 그녀는 두어 번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창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귀신을 찾아다닌다는 그녀의 말이 밤새도록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맴돌았다. 그리고 학창시절 그토록 가슴을 울렁이게 만들었던 그녀를 가까이서 만났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흥분하기도 했다. 얘야, 애미 따라 밭에 나가지 않으련? 수수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콩은 잘 여물었는지 가서 좀 보자꾸나. 어머니 조암댁이 늦은 아침을 드는 창수를 향해 말을 건넨다. 창수는 대답 대신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밥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 창수는 몇 술 뜯은 숟가락을 슬그머니 놓아버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초가을의 날씨답게 청명하고 따뜻했다. 오히려 한낮엔 몹시 무더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바구니를 끼고 나서는 조암댁을 따라 창수는 밖으로 나갔다. 화수리와 베리네의 농토는 거의 강을 끼고 있었다. 창순의 밭도 약 2천여 평 되지만 모두 자매바위 밑으로 강가에 있었다. 거의 모래밭이었지만 작물은 모두 풍성하게 자라 있었다. 창순은 무를 뽑아 손톱으로 무 껍질을 빙글빙글 돌려가며 벗기었다. 그리고 한입 우적 깨물어 먹기 시작한다. 역시 무 맛은 이곳이 제일이에요. 이곳 무처럼 달고 맛있는 게 없어요. 밭니랑을 걷고 있던 조암댁을 향해
장수는 큰 소리로 떠든다. 그때 옆의 우거진 콩밭에서 누군가 일어난다. 머리에는 흰 수건이 드리워져 있다. 아이고, 면상댁 작은 마님이시구먼. 이제 김멜 일도 없는데 어쩐 일이시오? 조암댁이 먼저 알아보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한다. 순간 창수는 우적우적 깨물던 물을 밭니랑 사이로 휙 집어던졌다. 그리고 입안에 씹던 것은 성급히 삼킨다. 그녀였다. 지난밤 그토록 창수의 가슴을 메이게 했던 그녀였다. 그녀는 조암댁의 인사에 활짝 웃음을 짓는다. 콩밭 사이에 있던 김치거리를 뽑으러 나왔는데 별로 없군요. 아주머니는 어쩐 일로? 나요?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오. 그래서 푸콩 여문 것 좀 꺾으다가 밥에 놓아주고 그리고 저 위에 땅콩밭 구경 좀 시키려고 나왔다오. 얘가 우리 큰아들이라오. 조암댁은 뒤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창수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한다. 순간 창수와 그녀의 눈동자가 함께 마주쳤다. 불과 십여 보의 거리였기 때문에 둘은 서로의 표정을 쉽게 읽을 수가 있었다. 창수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약간 숙여 보였다. 그녀는 간밤의 모든 것을 잊고 있는 듯 했다. 표정이 환하다 못해 화사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밝았다. 그녀도 약간 고개를 숙여 보인 후 콩밭 사이로 다시 앉아 버린다. 창수는 계속 조암댁을 따라 걸었다. 그렇게 성하던 그 댁도 이젠 내리막길인 모양이더라. 자꾸 살림이 줄어들어. 저기 저 새댁이 보기에는 이쁘고 참하다마는 재수없는 여자인 모양이여. 저 새댁 들어오면서 아들 그렇게 되었지. 작년엔 잘 크던 암소가 이유 없이 죽었지. 또 얼마 전에는 면장댁 부인이 풍을 맞고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는구나. 한번 올라가서 그 형님을 찾아본다 하면서도 어찌나 바쁜지 생각뿐이다. 어머니,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재수가 없다는 등의 말씀 말이에요. 창수는 조암댁의 말을 받으며 밝은 화를 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 자매바위 쪽으로 올라갔다. 흰 수건을 두른 그녀의 모습이 먼 시야에서도 뚜렷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창수는 예전에 느꼈던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창수는 헌일 삼아 그녀를 만났던 강둑으로 다시 나갔다. 그러나 달빛만 썰렁하니 물결을 비추고 있을 뿐 그녀의 그림자는 생각대로 그곳에 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창수가 강둑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모래사장이 있는 강변으로 내려가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강둑으로 다시 올라와 화수리를 건너다 보기도 하며 한참을 서성였다. 머리와 어깨 위로 이슬이 축축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 때문인지 창수는 한기를 느꼈다. 창수는 부질없는 자신의 행위에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서서히 베린내로 건너는 다리 쪽으로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몇 걸음 옮겨놓았을 때 창수는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창수 씨! 그녀가 먼저 나직이 창수를 부른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강변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밤마다 이렇게 나오십니까? 창수가 한참 만에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더욱 부드럽고 곱게 달빛을 받고 있었다. 가끔씩 못 견디게 답답할 때 이곳으로 나와요. 그리고 억울하고 슬플 때도 나오고요. 그러나 한 번도 누구를 만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예외였어요. 아까 낮에 밭에서 창수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난 창수 씨가 오늘 밤에 이곳에 나오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 번 더 만나 뵙고 싶었어요. 답답한 제 마음을
억울한 저의 하소연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경박스럽고 천해 보이나요? 아니요,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 있음 다 해보세요. 제가 말친구가 되어드리지요. 창수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리며 성급하게 말을 받는다. 제 이름은 복희예요. 원복희. 이제부터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유 없이 슬프고 끔찍해요. 그러지요. 이제부터 나리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리씨요? 지난 봄에도 자매바위 쪽에 있는 산속에서 나리꽃을 보았습니다. 그쪽에는 매년 많지 않은 나리꽃이 어김없이 피지요. 전 그 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아주머니처럼 늘 외롭고 슬프고 처량해 보이지요. 소문 없이 피었다지는 그러나 무사람들의 손길이 닿을세라 산속에서 홀로 피고 지는 그 고고해 보이는 꽃을 매우 좋아하지요. 이름을 부르기도 그렇고 그냥 저만이 사용하는 나리씨로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대로 고고하지도 처량하지도 않아요. 제게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무릎 위로 손을 올려 서로 깍지 끼웠다 뺐다 하며 한동안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때 강변뚝으로 우적우적 걸어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숨어요. 얼른 숨어봐요. 갑자기 그녀가 숨죽이며 급한 소리로 다그친다. 창수는 말없이 일어나 뚝 넘어 콩밭 사이로 슬그머니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창수가 있는 콩밭 뚝에 우뚝 발길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보는 이는 문태의 아버지 광면장이었다. 과거 그가 면장을 지냈다 해서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은 지금도 그를 광면장으로 부르고 있었다. 얘야, 혜웅이께서 난린데 여기 와서 못하는 게냐? 바람난 계집처럼 이게 무슨 행위야? 뭐가 불만이라서 또 이러는 게냐? 뭐가 불만인 게야? 그의 목소리는 몹시 퉁명스러웠다. 그녀는 대답 없이 부시시 일어나 그의 앞을 지나쳐 화수리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창수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창수는 깊게 밀려오는 적막감과 아쉬움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대로 자두골 베리네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부대로 돌아온 창수는 고향에서 있었던 그녀와의 만남을 좀처럼 잊을 수가 없었다. 밤마다 그녀의 몹시도 슬퍼 보이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못 견디게 안타깝기도 했다. 그런 나날을 보름 정도 그렇게 보낸 후였다. 면회하시라는데요. 오후 한낮이 좋게 지나갔을 때 김상병이 뛰어와 창수에게 이야기를 한다. 창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문 후 천천히 사무실을 나갔다. 면회 온 사람은 여동생 문옥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창수의 부대는 홍천에 있었으므로 원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의 고향집에서는 자주 면회를 오고 있었다.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선 창수는 온몸이 경직되는 듯 했다. 면회실의 한쪽 딱딱한 나무 의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복희 그녀였다.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힌 채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나리씨, 창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낮은 소리로 그녀를 부른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창수를 올려다 보았다. 죄송해요, 이렇게 찾아왔어요. 순간 창수는 고개만 가로저을 뿐 말이 목에서 넘어오질 않았다. 창수는 그녀 앞에 앉았다. 그리고 우선 PX병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때 PX병인 이병장이 손을 들어 V자를 그려 보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운다. 창수도 피식 따라 웃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외출 허가를 받아 돌아오겠습니다. 장수는 한참 만에야 겨우 그 이야기를 하며 부시시 일어났다. 그리고 뛰다시피 하여 중대장실로 달려갔다. 색시감이 왔나? 외박증 끊어줄 테니 오늘 밤 꼬린 시켜가지고 마, 오는 겨울엔 국수 먹자. 지소대장, 그렇게 해줄 자신 있나? 그렇게 못하려면 마, 아예 외박이고 외출이고 집어치워 뿌려라. 중대장은 억센 사투리를 쓰며 창수를 올려다 본다. 창수는 멋쩍은 듯 미소를 지을 뿐 대답을 하지 못한다. 니 병신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와 화끈하게 대답 못하나? 군기 빠졌나? 그게 좀... 지소대장 마 군기로 밀고 나가 뿌려라. 내가 우리 마누라 낳고 쳤듯이 말이다. 중대장은 창수의 외박을 허가하며 큰 소리로 다시 다짐을 한다. 화끈하게 잡아 뿌리는 기다. 알겠나? 창수는 큰 소리로 대답과 함께 경례를 한 후 그곳을 나왔다. 유별나게 하늘이 맑고 푸르게 보이고 있었다. 창수는 그녀와 함께 부대를 나와 읍으로 들어갔다. 작고 볼것없는 읍내이었지만 창수는 마치 거대한 도시에 들어온 듯 몹시 심장이 울렁이고 있었다. 우선 조그만 다방으로 창수는 그녀를 앞세우고 들어갔다. 좌석이라고는 몇 되지 않는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곳이었다. 한쪽으로 가서 자리를 하고 앉자 레지 하나가 물잔을 가져온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슬리퍼를 끌고 온 레지에게 커피 두 잔을 주문한 창수는 다시 그녀를 천천히 건너다 보기 시작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즐거웠다. 휘파람이라도 불며 거리를 활보하고 싶기도 했다. 그녀와 함께 손을 잡고서 그녀가 청상 과부인 것도 세 살짜리 아이의 엄마인 것도 면장댁 며느리인 것도 모두 있고 오직 그녀가 창수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즐거울 뿐이었다. 창수는 커피의 맛도 모르고 앞의 찻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린다. 놀라셨죠? 미안해요. 하지만 찾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만나 얘기를 하며 계신 곳을 넌지시 알아냈더랬어요. 용서하세요. 복희가 먼저 이야기를 하며 다시 고개를 조아려 보인다. 무슨 말씀을요? 여하튼 반갑습니다. 천박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의 드릴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 뵙고도 싶었고요. 저 역시 늘 나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소희님, 저 지금 여기서는 얘기할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몹시 고단하기도 하고요. 오늘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창수 씨께 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창수는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짓는 듯 축축해오는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편하게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라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나갑시다. 창수는 앞장서 다방을 나왔다. 그녀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단 하루라도 그녀가 위안이 되고 편안해질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창수는 큰 길 속으로 한참 앞장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 조그만 여관 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나 복희는 대답 없이 먼저 여관문을 밀고 들어섰다. 여관의 방은 생각대로 몹시 작고 지저분했다. 지난 여름 장마에 비가 샌 듯 벽지는 온통 누렇게 뜨고 바래 있었다. 창수는 모자를 벗고 그녀가 앉은 맞은편 벽에 기대 앉았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처음 겪어보는 사실 앞에서 창수는 조금은 당황스러웠고 두렵기도 했다. 친정집에서 돌아오라고 해요.
재혼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복희가 침묵을 깨듯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당연하시겠죠. 부모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엄마는 늘 제 생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실 정도래요. 하지만 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리 씨의 인생은 나리 씨가 사는 거예요. 아무도 나리 씨의 운명을 막거나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길 또는 행복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셔야죠.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얘기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전 이미 결혼하면서부터 불행한 운명을 받아들였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가 화수리를 떠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의 독선이 나리 씨의 행복을 막을 수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을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때 복희는 잠시 말을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잇기 시작했다. 결혼 첫날 밤 뜨거워야 될 남편의 몸이 몹시 싸늘하더군요. 처녀에서 이제는 완숙한 여인이 된다는 흥분과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저는 남편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외면하고 등을 돌린 채 첫날 밤을 넘겼어요. 서운하고 아쉬웠지만 고단해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튿날 밤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그런 밤을 한 달 정도 넘겼을 때 전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녀는 휴 하며 긴 숨을 들이킨다. 그리고 잠시 창수를 건너다 보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서 가고 있었다. 다시 무릎 위에 있는 손끝으로 그녀는 시선을 돌리고 이야기를 꺼낸다. 여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잊을 수 없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남편은 제가 항의하고 울고 했지만 끝내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전 밤새워 울었어요. 분하고 서운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복희는 다시 천정을 올려다보며 말을 끊는다. 몹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복희의 남편 문태는 그의 부친 광면상과 함께 선대의 조상들이 계신 종산에 있었다. 광면상의 부친 산수 앞에서 부산은 쭈그리고 앉아 조그만 화수리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요즘 내 모양이 더 형편없어 보이는구나. 처음만 잘 넘기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대종손인데 처없이 살았어야 되겠느냐? 무조건 참아야 되느니라. 참고 지내면 모두 해결될 것이다. 광면상이 담뱃재를 들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문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다. 그리고 흐느껴 울었다. 문태의 고통은 살점을 도려내는 그것이었다. 그날 밤 문태는 처절한 표정으로 문태를 올려다보고 있는 복희의 곁에 그대로 누워 잘 수가 없었다. 집을 나왔다. 그리고 면 소재지에 있는 목로 주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술과 함께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희의 운명은 그날 밤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늦도록 울던 복희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복희는 답답함과 함께 복희의 몸 위에 있는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눈을 떴다. 그때 복희의 얇은 잠옷은 이미 벗겨져 있었고 속옷도 거의 벗겨져 내려가고 있었다. 그 순간 복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몸 위에 있는 사내가 남편이 아님을 이내 알 수 있었다. 남편의 품에 안겨본 적도 없고 잠자리를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쉽게 타인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복희의 몸이 사내에게 이미 정복당하고 있었다.
심한 통증과 함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며 복희의 몸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사내는 열심히 그 행위를 하고 있었다. 어떤 말도 없이 오로지 그 행위만을 할 뿐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사내의 몸이 축 늘어졌다. 잠시 후 사내는 일어나 휘적휘적 옷을 입기 시작했다. 알몸 그대로 누워있던 복희는 부시시 일어나 그의 바지 가랑이를 잡았다. 아버님, 복희가 나시기 부른다. 순간 그의 몸이 움찔하는 듯 잠시 굳어진다. 복희는 이미 그가 시아버지 광면상임을 알고 있었다. 아버님, 복희가 숨죽여 다시 부르자 그는 복희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다오. 내 자식 사내구실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느니라. 가문을 이어야 했기 때문에 천륜을 어겼느니라. 용서해다오. 광면상의 목소리가 몹시 떨고 있었다. 복희는 그대로 엎드렸다. 그러자 광면상은 스르르 그 방을 나가버린다. 그때 복희는 머릿속이 온통 하얄 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랫도리에 아릿한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복희는 그 아픔보다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만을 느낄 뿐이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바지로 변해버린 자신의 육체가 순간 몹시 비참하게 느껴졌다. 시아버지 광면상과의 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새벽녘에 만취가 되어 돌아온 문태가 그때까지 엎드려 있던 복희를 안아 일으켰다. 그리고 등산불을 밝힌다. 그 무렵 그곳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울고 있었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용서해요. 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푹푹 풍기고 있었다. 복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난 병신이요. 난 병신이란 말이야. 난 못나고 병신 같은 쓸모없는 자식이란 말이요. 한참을 혼자 울부짖던 그는 그대로 자리 위에 쓰러졌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술 기운 탓인지 쉽게 잠에 골아떨어진다. 복희는 밝아오는 창밖을 두어 번 내다본 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두 다리가 몹시 후들거리고 있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윗집에 살며 살림을 도와주는 봉산댁이 수건을 머리에 쓰며 들어왔다. 늦었구만요. 요즘은 어떻게나 그리도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새댁도 그렇지요? 봉산댁이 너스레를 떨기 시작한다. 복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여 보일 뿐 통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희의 고통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남편 문태는 더욱 술에 빠지기 시작했고 시아버지 광면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복희의 방에 들어오고는 했다. 모든 행위를 복희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는지 모른다. 다만 복희는 시집살이가 거의 1년 정도 되어간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문태의 모든 것을 알게 된 복희는 문태에게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살아갈 뿐이었다. 약간 싸늘한 날씨가 며칠 계속되자 문태는 감기에 걸려버린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복희는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 들여갔다. 문태에게 찻잔을 건네주는 순간 심한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문태의 얼굴은 참혹하리만큼 일그러져 가기 시작했다. 예사 구역질이 아니군. 병원에 가보지 그래?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은 후 그대로 누워버리는 문태를 복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힐끗 바라보았다. 그 뒤 문태는 어떠한 말도 표정도 짓지 않았다.
오히려 복희가 몹시 당황하고 불안해할 뿐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3일 후 복희는 시어머니 윤씨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읍내 좀 다녀오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복희는 시아버지와 관계가 있은 후부터는 시어머니 윤씨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었다. 뭐 때문에 바쁜데 나가려고 그러는 거냐? 하지만 볼 일이 있음 나가야지 휘딱 다녀오느라. 윤씨는 못마땅해 하면서도 허락을 한다. 복희는 제 방으로 건너와 실로 오랜만에 가볍게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춘추 나일론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은 후 집을 나섰다. 문태는 어디를 갔는지 아침부터 집에 없었다. 읍내에 나온 복희는 한참을 돌아다녔다. 오랜만에 외출을 해본 복희는 모든 고통에서 잠시라도 해방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중국집에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 먹은 뒤 천천히 병원으로 들어갔다. 복희는 병원의 특유한 소독약 냄새 때문인지 또 한바탕 헛구역질을 해야 했다. 그 때문에 처음 당해보는 일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여유가 없었다. 진찰을 하고 난 의사는 복희에게 임신임을 얘기해 준다. 복희는 이미 짐작은 하고 있던 터라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다만 문태의 일그러진 표정이 뇌리에 자꾸 떠오르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오면서 얼마 전에 광면상에 하던 이야기를 복희는 새삼 떠올려 본다. 문태는 사내 구실을 할 수가 없단다. 그 사연은 나와 문태만이 알고 있느니라. 문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이었어. 몹시도 더운 날이었지. 장마가 지나가고 난 뒤의 무더위는 대단했단다. 난 문태 그놈을 데리고 강가로 미역을 감으러 나갔다. 그 자매바위 밑에서였지. 우리는 팬티만을 걸친 채 강가에 앉아 몸의 때를 벗기고 있었어. 그때 그놈이 슬슬 위쪽으로 헤엄치면서 올라갔고 난 그놈을 불러내렸지. 강가는 얕아서 수영하기는 괜찮았지만 난 그놈이 3대 독자라서 그러는 걸 싫어했느니라. 사고가 나도 꼭 귀한 자식들만 나고는 했지. 그때 자매바위 바로 밑에서 그놈이 소리를 질렀고 난 즉시 그곳으로 뛰어갔느니라. 그때 그놈은 사색이 다 되어 아랫도리를 움켜잡고 있었어. 자매바위 밑에 무언가 보여서 그걸 꺼내려고 다가가는 순간 장마통에 휩쓸려 내려와 있던 굵은 철사줄에 그놈은 그걸 찔려버린 게야. 그 굵은 철사줄은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었고 그 예리한 끝부분은 매섭게 위에 삐져나와 있더구나. 그놈의 손가락 사이로 금붉은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난 그렇게 대단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어. 우선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담배를 꺼내 그곳에 붙이고 옷을 찢어 대충 붙들어 맸지. 하지만 그놈은 그날부터 심하게 알아누웠고 나는 면에 있는 약방에서 약만 구입해다 먹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하는 수 없이 병원으로 데려갔지. 그때나 지금이나 제 애미는 넓적다리에 난 상처로 알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병원에 데려갔을 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늦어 있더구나. 병균이 그의 그곳에 깊숙이 침입해서 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단다. 할 수 없이 절개 수술을 해서 염증 치료를 해야 했고 대신에 사내로서의 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이후에 알아야 했어. 그놈의 좌절은 대단했단다. 그래서 대학교도 포기했고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아왔지만 애비하고의 약속은 아주 잘 지켜주고 있다. 난 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대를 잇고 싶었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너와 내가 그리고 문태 그놈만 알면 되는 게 아니냐. 너한테는 못할 짓을 했다마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애비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느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면, 그랬다. 하느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면 이 모든 현실을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생각하며 걷는 동안 복희는 어느새 정류장 앞에 와서 멈추어 섰다. 멍하니 서 있는 복희 앞에 시아버지가 다가왔다. 아버님, 복희가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부른다. 저쪽에 가서 차나 한잔하자. 광면상은 먼저 앞서 걷기 시작했다. 복희도 천천히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정류장 맞은편에 있는 다방에 들어와 차를 주문할 때까지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광면상이 헛기침을 몇 번 한 뒤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내가 읍내에 나갈 때 눈치챘느니라. 그래서 확인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싶어 뒤따라 나왔느니라. 그래, 병원에는 갔느냐? 복희는 서서히 머리를 끄덕인다. 뭐라고 했지? 임신이 확실하답니다, 아버님. 이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광면상의 표정이 유난히 쓸쓸해 보인다.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니라. 아들이면 조상님이 돌보셨고 딸이라도 할 수 없다. 다만 문태자식이라고 이름 하나 지을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싶을 뿐이야. 죽은 뒤 벌을 받는 건 내가 할 일이다. 그동안 모든 건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복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더욱 깊이 숙여 보인다. 인두껍을 쓰고 천륜을 벌리는 일을 했다는 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느니라. 누구보다 의연하고 조용하고 우리 곽씨 문중을 위해 살아가셨구나. 그날 그의 말은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복희의 임신을 알게 된 문태는 하루하루를 몹시 힘겨워했다. 그리고 비참하리만큼 고통스러워했다. 늦가을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불던 날, 그날은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질척이며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다. 하루 종일 우울해하던 문태는 다음날 아침 헛간에서 목을 맨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시체로 변해 있었다. 복희는 문태의 시신 앞에서 몇 번이나 기절을 했는지 모른다. 그가 가여웠다. 복희 자신도 목숨을 끊고 그를 따라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문태는 복희의 임신이 무산회에 의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세상을 몹시 싫어했다. 때문에 집에 들락거리는 남자들을 문태는 예사로 보지 않았다. 문태의 부친 광면상에 의해 복희가 시바지로 된 걸 모르는 문태는 이제는 복희가 그의 곁을 떠나리라고 생각했다. 문태의 장례식이 끝나고 탈진해 있는 복희에게는 문태의 죽음보다 더욱 가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송방골 무당 신월여의 구판이 벌어지면서부터였다. 문태의 죽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씻김굿을 하기 시작한 신월여는 복희를 기어코 끌어내 망자상 앞에 꿇어앉혔다. 신월여는 진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한바탕 구판을 벌인 뒤 사제 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부모님들, 그리고 꽃같은 망자각시, 천수가 다해서 망자를 데려가는 인해사자, 가슴 아파 차마 발길 못 돌리겠소. 우지 마소, 우지들 마소. 우리 불쌍한 망자 좋은 곳에 데려가서 안거토록 하겠소이다. 그녀의 사제 늑두리는 한동안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뒤이어 문태 망자의 늑전을 들고 재상을 도는 도령돌기를 한 뒤 바리공주라는 긴 서사무가를 구성했다. 이어 배를 가르고 망자의 늑설 신월여의 몸에 오르게 하여 망자의 늑두리가 시작되었다. 아버지, 신월여는 문태가 큰 소리로 부르듯 크게 부른다. 그래,
광면상의 뒷전에 있다가 가라앉은 탁한 목소리로 대답을 한다. 어머니. 그때 그의 어머니 윤 씨가 흙 하고 느끼며 한쪽으로 쓰러져 흐느끼기 시작했다. 에구 세소방님, 저 봉산댁 모르겠어요? 초롱이 애미예요. 봉산댁이 났으며 신혼여를 향해 두 손을 부비기 시작했다. 아이고 동네 어른들, 제가 왜 어른들을 몰라보겠소. 에구 에구 원통해라. 내각시 두고 내가 어찌 발길을 돌리며 늙으신 부모님들 뒤로 하고 어찌 발걸음이 떨어지겠소. 에구 불쌍한 우리 어머니, 효도도 못해드리고 이별이니 이 무슨 운명이요. 그깟 세상 다 부질없으니 어머니 하고 싶은 거 실컷 하시고 몸보존 하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한 내 처자, 흙, 불쌍한 제 아내 두루 살피시고 깊이 살피시어 유복사 낙하들랑 조상봉사하도록 부모님들 힘써주어. 불쌍한 내각시, 꽃같은 내각시 어이두고 갈거나, 어이두고 갈거나. 신올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복희는 신올려를 형편없는 선무당으로 생각했다. 사람은 속여도 귀신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음을 복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태는 분명 귀신이 된 문태는 복희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의 씨인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 복희의 눈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당 신올려를 찢어질 듯 쏘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신올려는 진과 꽹가리를 더욱 세게 울리게 하고 더욱 처절한 소리로 늑두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복희는 다시 기절을 한다. 신올려의 늑두리도 동네 아낙들의 울음소리도 시어머니 윤 씨의 숨 넘어가는 듯한 곡소리도 모두 복희에게는 귀신들의 절규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마치 복희 하나를 향해 모두 날뛰는 듯 했다. 복희는 방으로 뜸해 들여왔고 오래지 않아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났다. 그러나 복희는 다시 눈을 감았다. 떠들썩한 구판도 환한 불빛도 모두 먼 세계의 일로만 느껴진다. 그렇게 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시일이 흐르자 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희가 혜웅이를 낳은 뒤 어느 날 달빛이 몹시 밝은 밤이었다. 술기운이 근화했던 광면상은 그동안 복희에게 얼씬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혜웅이를 끼고 누워있는 복희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복희 몸 위로 올라갔다. 그때 눈을 뜬 복희는 한사코 그를 부딪혔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 그러나 복희의 몸부림은 광면상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혜웅이만 잘 키워다오. 내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해주마. 그는 그 소리만 계속하며 기어코 복희의 몸을 정복한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달빛이 온통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광면상과 복희의 얼굴이 동시에 드러난다. 문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 윤 씨였다. 그녀는 그대로 푹 쓰러졌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간 광면상과 복희는 안방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러나 그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수족도 쓸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었다. 뇌출혈이었지만 그건 중풍으로 이어졌고 몸은 전신마비가 되었다. 눈을 뜨고도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천정만 올려다볼 뿐이었다. 복희는 또 한 번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했다. 모든 살림을 도맡아야 했고 시어머니 병수발과 혜웅을 키워야 하는 건 몹시 고달픈 일이었다. 그 무렵부터 광면상은 더욱 괴팍스러워졌고 두어 달에 한 번쯤은 꼭 복희의 방에 들어와 잠자리를 요구하고는 했다. 복희는 점점 야위어 가기 시작했다.
육체 관계란 남녀의 혼합에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성적 관계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희열도 만족도 어느 것도 복희는 느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시아버지 광면장이 무섭도록 싫었고 두려웠다. 그 비밀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것도 복희에게는 심히 불안한 일이었다. 친정과도 의논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든 일을 복희는 창수하고 하고 싶었다. 믿을 수 있는 보기 좋은 남자 창수를 복희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 나선 것이었다. 이야기를 끝내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 있었다. 창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복희의 현실 앞에서 창수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다만 광면장의 지나친 욕심과 가문의 명예욕에 대한 분노만 끓어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창수는 복희와 이렇게 보내는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여자와는 처음으로 한방에서 동침한다는 게 보통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연애 편지조차 써본 적 없는 창수에게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란히 베개를 하고 누웠다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흥분되는 일이기도 했다. 나리 씨, 자고 있어요? 창수는 몹시 뒤척이는 그녀를 나직이 부른다. 아니에요, 잠이 오질 않는군요. 맺힌 아픔을 털어놓았다는 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군요. 아마 그래서 잠이 오질 않는 모양이에요. 창수는 그녀를 향해 돌아 누웠다. 다시 연민의 정이 뜨겁도록 솟아오른다. 혜웅이 할아버지 두 분 다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서로가 천륜을 배반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건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라도 그건 용납하셔서는 안 됩니다. 복희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창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몇 번인가 그녀를 포옹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스스로 그것을 자제하느라 노력하기도 했다. 장교가 된 자신이 경솔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걸 수없이 느끼면서도 그걸 참는다는 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 날 여관을 나온 창수는 그녀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 아침을 먹였다. 그리고 정류장으로 나아가 그녀를 배웅한다. 창수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끌어다 잡았다. 작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이 기분 좋게 느껴진다. 괴롭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는 다시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창수가 한 말이었다. 그때 복희는 대답 대신 돌아보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황황히 버스에 올랐다. 창수는 그녀를 보내고 부대로 돌아왔지만 통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복희와 함께 한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게 보통 흥분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그녀 생각뿐이었다. 온통 그녀 모습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 뿐이었다. 복희의 그런 느닷없는 방문을 받은 뒤 2주쯤 지났을 때 창수는 편지 한 통을 받아들였다. 복희에게서 날라온 편지였다. 창수 씨, 외람되게도 먼저 그립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남편에게서도 또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성을 느끼며 창수 씨를 뵙고 돌아온 지 벌써 보름이 되어가는군요. 불면증에 몹시 시달리면서 긴긴 밤 생각하는 건 오로지 창수 씨뿐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숨김없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어인 일인지 저 자신도 분간기 어렵습니다. 창수 씨, 제가 갈 곳은 어디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요. 이렇게 밤마다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하는 건
저주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시는 시어머님보다 더 고통입니다. 차라리 눕고 싶습니다. 어디론가 바람처럼 사라지고도 싶습니다. 혈육이면서도 끔찍하게 생각되는 혜웅이를 들여다보노라면 그 고통은 더 짙어만 갈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그냥 이렇게 희생당해야 옳은 건지요? 창수씨께 이런 글이라도 올릴 수 있다는 용기가 주어진 게 무엇보다 기쁩니다. 근간에 접해보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밤마다 울어대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도 오늘은 들리질 않는군요. 창수씨,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하며 도서 없는 글 멈춰옵니다. 부디 몸 건강하세요. 깊은 밤 강마을에서. 창수는 연거포 편지를 두어 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희고 고운 그녀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본다.